야, 너네들도 혹시 앉아서 오줌 싸는 사람 없니? 최민수 아저씨처럼? 나만 그런 거 아닐걸? 야, 방송하는데 막 쩔쩔쩔쩔 소리나 봐. 아우, 민감하지. 우와, 와, 아니야, 고맙다. 혹시 그런 거 알지 모르겠지만, 너네 집에 만약에 컴퓨터 AS 기사나, 냉동고 AS 기사나, 뭐 선풍기 AS 기사, 각종 AS 기사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 들어갈 때, 어떻게 싸는지 잘 봐. 소리가 나면 서서 싸는 거지만 거의 대부분 앉아서 싸. 거의 대부분. 아, 이 소리 뭐지? 이 새끼가 임마. 난 오른손만 쓰지. 왼손은 그냥 거들뿐. 거들지도 않아, 이 새끼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마. 코만한 게 그냥 배만 나와가지고. 그 술을 임마 작작 드셔야지. 어, 뭐야? 낑겼네? 없어. 우아니야, 고맙다. 여기서 마지막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한 개를 더 얻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 그렇잖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 아까 그 의자가 있었던 그곳으로, 거기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내 추리가 정확해. 나, 셜록 홍즈였어. 셜록 홍즈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나보고 다, 어? 저기 뭐야, 홍난 이 새끼야, 홍난. 어? 코난 아니라 짜그세 고맙다. 카페테리아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건너가서 여기 맞잖아. 알아서 문 열어주잖아. 의안이 한 번만 하나 고맙다. 다빈이야, 고맙다. 다빈이라고 아는 뚱땡이 누나 있었는데, 요즘 뭐하고 사나 몰라. 그 여자가 정말 대단한 여자였지. 뭐야, 뭐야. 똑같은 스냅을 가지고 있었고, 흑형. 같은 좀, 멀어져, 멀어져, 멀어져. 난 터졌어. 좋았어. 뚱땡이 비하 발언이라는 그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비하한 거 아니야. 사람을 순식간에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어, 니네. 누가 봐야 고맙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오전 방송 진짜 못해가지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이들이 원하고 있어. 여기 꼭다리가 하나 더 필요하군.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서 꼭다리가 필요한데, 이거 그냥 붙여놓지 왜 이걸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럼 꼭다리를 어디 가서 구해올 수 있지? 설아싱아 고맙다. IMP야 고맙다. 불량형 엉망티야 고맙다. 그럼 여기 있겠네. 여기 있겠네. 아래를 보고. 여기 꼭다리 있네. 여기 전기가 들어오게 하려면 또다시 나 전기 꺼야. 나 이딴 거에. 자, 이건 옆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것도 옆으로 가야 되네. 이게 한번 꼬이면 계속 꼬여가지고, 성직자 힐러야 고맙다. 이쪽이구나.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하고.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하면, 형 돈으로 사야 고맙다. 됐어, 됐어, 깔끔해. 여기 한 개만 더 구하면 돼. 한 개만 더 구하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직소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저 사람이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사람인가? 오늘도 당연히 녹화를 하고 있지. 야, 내 목소리 지금 작게 들리냐? 그거 좀 봐줘라.
야, 일요일도 택배를 하나. 지난번에 마이크 캡을 두 개를 주문했는데 한 개는 토요일 나오고 한 개는 오늘 왔어. 오늘 아침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정키어 택배요. 어디신데요? 대한통은요? 내 대한통일 줄 알았어. 당신들 일요일날 내가 여기 집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토요일날 갖다 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이게 빨리빨리가 아주 그게 뼛속까지 박혀가지고 하루만 늦어도 택배 늦으면 지랄하잖아. 걔네들도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야. 다비나 고맙다. 보통 이제 일요일날 배달 오는 사람들은 초짜들이 좀 많아.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 보니까 또 전기공학도로서 또 한번 그 홍디슨 사채업자 고맙다. 한컴 타자 연습. 다비나 고맙다. 뭐야 이건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위치가 근데 여기서 저쪽으로 간다. 야, 길 존나 복잡한 거 봐라. 아유, 또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있어. 여기 또 트랩도 달아놓고. 내가 속을 줄 알았나?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 그래, 퀵뷰 구걸 좀 하지 마라. 무슨 거지 새끼도 아니고. 이것도 퍼즐인가? 숫자 3개를 봐야 된다. 숫자 3개를 여기서도 숫자 3개를 찾아야 된단 말인가? 나 이거 돌아온 거 아니지? 그럼 이 3개는 어디서 찾아? 와, 이 3개를 또 찾아야 돼? 어디서 찾지? 여긴 또 뭐야? 길이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안녕? 쟤는 나하고 같은 트랩을 안 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 픽업. 뭐가 픽업이지? 아, 주사기? 이거 주사기 한 방이면 끝날걸? 번호 3개를 얻어야 된다. 번호 3개. 또 내려가는 길이 있어. 길이 너무 복잡한데 이거? 다시 돌아가는 길 어떻게 찾지? 밝은 곳이도, 아 저기 밝은 곳도 찾기 힘든데 시체 보여달라고? 아이, 그럼 봐서 뭐하니? 징그럽게. 여기 또 뭐야? 유틸리티에 분명 뭔가 있다. 아래를 잘 보면서 가. 직수가 어흥.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트랩 없지? 204. 하하하. I know you are looking. Come to room 204. 아, 나 전기인 줄 알았지. 저거 버튼인 줄 알았어. 204.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나 어디로 갔었지? 이게 문제다. 또 나 어디로 갔을까? 어디 계단으로 온 것 같은데. 여기 다 막혔잖아? 나 여기로 왔었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위쪽으로 왔었어. 알았어. 야, 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또 제발 그 말만 하지 말아줘. 공부방장님. 야, 엄마는 옛날 같지 않네. 옛날에 막 닥돌하고 막 죽어도 닥돌, 뭐 몰라도 닥돌, 다 닥돌해하고 그래도 빨리 좀 깨는 편이었는데. 갈아타야겠네. 위기였어.
204. 204. 오케이. 이게 아마 마지막 퍼즐일 거다. 아니야, 근데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어. 어, 자야 고맙다. 왼쪽으로 먼저 가야 되나? 아, 이게 길이 두 개라가지고 또 헷갈리네. No man. 왜? 사람은 여기 못 들어가나? No man. 천천히 가, 홍방장. 야, 나 왜 요즘에 방송할 때마다 왜 나한테 나 스스로 질문하고 나 스스로 답을 하지? 홍방장 안 돼! 홍방장 걱정하지 마. 홍방장 위험해! 홍방장 넌 할 수 있어. 언젠가부터 그러더라? 아, 너무 외로우면 그러냐? 그래,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요즘 많이 외롭고 막 만날 사람도 없고 막 불쌍하잖아. 눈이야 봐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니. 어이구. 오호. 자자자 빨리. 204. 우울증 걸리면 자신한테 얘기를 한다고? 아니야, 나 우울증 아닌 것 같아. 요즘 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좀 행복하다고. 뭐 비단지고 뭐 좀 외롭긴 해도 그래도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고 뭐 그렇지 않니? 여기 다 유리가 깔려있단 말이야. 204호가 여기로 통해져 있지. 자, 약진. 204호가 어, 여기 204호 아닌가 봐. 어, 여기 아닌가 봐. 아, 그런가 봐. 여기가 204호가 아니면 저쪽 길인가? 여기네. 게임이 어둡기도 어둡지만 이거 땅을 미리 보고 가야 된다는 게 짜증나. 아니면 그냥 막 닭돌할 텐데. 아, 이거 하나 먹자. 이거 분명히 필 거야. 그렇지. 이러면 주사기는 4개 이상 못 드니까. 아이, 생수 먹을 거. 어이, 뭐야? 뭡니까? 이런 젠장. 뭘 하라는 얘기지? 어, 이거다. 렌즈 얻었어. 에이. 나는 공학도로서 존망. 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제일 그럼 이게 아닌 거야. 그렇지? 이게 맞는데? 두 번째 게 잘못된 거다. 이것이 뭐야 이거? 하나도 맞는 게. 아, 여기 있네. 괜찮아. 안 죽어. 시간은 많아. 자, 물 한 잔 먹고. 그럼 렌즈를 두 개 구했으니까 잠깐. 어, 렌즈를 두 개 구했으니까 이제 그리로 갈 수 있는 거야. 저장 중. 여기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204호가 여기였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 그래, 빨리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아니야, 이거 역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 거야. 길은 길과 길
길이 다 통해져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리하다면 여기로 가는 게 맞나? 여기로 가는 게 맞네. 어, 이 사람 죽은 거 봐. 어, 깜짝이야.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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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좋아, 이 새끼. 낚일 뻔했지. 지난번에 한번 낚인 적이 있었지. 주사기. 어, 쟤 폭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화염병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더라고. 직소가 진짜 무서운 새끼, 무서운 놈이야. 불에 타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다잖아. 직소 지도 존나 고통받아 봐야 돼, 이 쌍놈의 새끼가, 이 나쁜 새끼. 저로 와서 해야 되나? 여기가 지름길이 맞을 거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어, 이거 함정 아닌가? 아,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그렇지, 여기야.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면 나온다, 나온다, 이제 나온다. 봐봐, 길 제로 찾았다니까. 이 의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될 곳이, 어, 2층으로 올라가서 야, 직소가 돈이 좀 많긴 많나보다. 아무리 벌어진 곳이라도 이런데다가 건물 짓고 임대차 계약 했겠지? 그래, 임대차 계약 했을 거야. 그 나서 여기 건물 빌리는데 뭐 돈 꽤 들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다 설치하고 트랩 달아서 다 총 달아가지고 막 설치하고. 장난 아니지. 다 여기다. 이제 여기서 렌즈 두 개를 달아서 번호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2층으로 올라가서, 어, 여기다 렌즈를 달자. 자, 달고. 자, 달면 렌즈를 달았을 때 보이는 이렇게 아, 머리 아파. 잠깐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였지? 어, 이거 8번이 맞는 것 같고, 이거는 같은 초록색은 아닐 거고, 83이 맞는 것 같고, 831, 831. 아, 헷갈리게 났어, 이 쌍놈이 새끼들. 이 부분은 시간 제한이 없지. 831. 여기다. 그래, 의외로 빨리 끝냈네. 831. 오케이. 야, 이거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다. 어,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지금 상황 좋아, 지금 상황 좋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직소, 이 더러운 새끼. 이 무대로 올라갈 시간이다. 자, 무대 열려라. 어, 뭐야? 뭐지?
You have tried to take your own life on multiple occasions because you cannot endure. 지금까지 최고의 이건 외우기를 잘 외워야 되는데 최고의 야 대박. 한번 했던 걸 모아야 된다. 야 대박 진짜. 같은 그림끼리 맞춰야 된다. 한 번 더 보여줘라. 한 번 더 보여줘야 된다. 일단 같은 그림 하나를 찾아야 돼. 일단 하나를 찾겠습니다. 자, 퍼즐 대. 어허. 자, 퍼즐 대 필름. 좋아, 샷건 찾았어. 샷건 찾았어. 샷건 대. 샷건. 빠지고. 좋아. 사진기. 좋아. 발대. 톱. 이거 잘 외워야 된단 말이야. 계속 외워야 돼, 이걸. 그 다음에. 카메라 대. 필름 뭐였지? 아, 아니야. 미안하게 되시다. 아, 카메라 필름 찾았다. 찾았어. 필름. 오케이. 빠지고. 괜찮아. 카세트 대. 아, 하트. 야, 위험하다, 진짜. 네, 하트. 빠지고. 망치 대 못이거든? 알량. 알량, 알약이 왜 나오지? 카세트. 카세트. 오케이. 퍼즐. 좋아. 이건 뭐 깬 거나 마찬가지야. 알약 대. 그럼 안 해본 거 하면 되지? 알약 대. 알약통. 오케이. 다 빠지고 있어요. 못대 망치지? 망치. 별거 아니구만.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또 화내겠지? Are you here to harass me some more? To interrogate me? That looked painful. Are you bleeding? What do you care? You gonna ask me what he looks like again? 야, 이래도 안 죽는단 말이야? I don't want you bleeding to death. Yeah, sure. You just want to know his face? Well, I didn't see him this time either, so. 해석은 본방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I got this son of a bitch. I have evidence. We can beat him. Fuck you! I'm not going back out there again. Not for a million bucks. Not for anything. He's crazy. 방송호가 2만 234번째 고맙다. 야, 저 새끼도 또 그냥 가다 또 죽을 빌인데? 저렇게 엄청 노력해서 살려줬는데 이거 뭐야? 안 돼. 지금 방금 모니터 화면이 까매지면서 내 얼굴이 비쳤는데 웬 45세 노인네가 앉아있다. 안 돼. 이래서 모니터는 하이글로시 처리를 하면 안 돼. 왜 요즘 모니터는 다 하이글로시를 해놔가지고 자기 얼굴이 보이게 되놨을까? 뭐야? 미친 소 아니야? 별풍 처음 사보와 2235번째 고맙다. 뭐지? 준비해. 제 눈이 빠꾸구나. 쟤 소리를 듣고 올 거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열어드리죠.
여기 있어 임마 이 바보야. 와 지금 몇집 봐라. 빨리빨리 죽으셔야지. 그 척추에도 다 꽂아놨네. 개털이네 개털. 분명히 여기 길이 있을거야. 아니 이거 아직도 엔딩 물론 멀었어. 아니 그렇게 어려운 퍼즐을 풀었는데 그거 아직도 엔딩 아닐까? 아니면 복잡한 뭔가 탈출 미션 같은 게 있겠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야 여기도 길 진짜. 어이씨. 아 이거 또 안 열리네. 어딘가 전기를 해제하면 저 새끼 열릴 거야. 가자. 이건 분명 이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건빵 군단장이 강퇴시켜라. 틱톡은 무슨 틱톡이야 이 병신아. 여자를 왜 인마 카톡이나 틱톡에서 꼬시나? 그렇게 꼬셔지는 여자들 거의 대부분 정신나간 여자들 아니냐? 그거는 헌팅을 해서 여자를 꼬시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짓이야. 그 사람이 어떤지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대화도 제대로 못해보고 씨 헌팅 당해가지고. 보통 헌팅하는 남자의 새끼들 보면 다들 좀 약간 이상해. 막 꽃뱀 같은 거 걸리면 어떡해. 그것도 얘가 또 남자애가 또 너무 순진한 거야. 순진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막 어? 간이고 쓸개고 막 다 뽑아주면 어떡해. 아 이거 열어야겠다. 어? 이거 안 열리네? 그럼 이걸 열어야겠다. 이거 뭔가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잘못했네. 어 아닌데. 아 이거구나. 오케이 그래. 옛날에 그런 애들 많았다. 정말 정신나간 애들이 헌팅해서 여자 꼬셔가지고 막 원나잇 했는 그거 가지고 다음날에 막 자랑하는 새끼들. 무슨 동물이냐 무슨. 어? 비비 원숭이야? 짐승도 아니고 씨. 그걸 또 자랑을 하고 있어요? 또 흉신같이. 얘들은 그러지마. 내가 여기서 건너왔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되나? 아 빨리 뛰어갈 수도 없고. 그놈의 트랩이 문제야. 트랩이 여기 맞네. 이토로가 2236번째 고맙다. 저거 아까 그 새끼 아니냐? 머리 탈진. 여기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내려가지? 내려가려면 어떻게 내려가지? 뭔가 내려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푸실 수 있는 것도 없고. 오호 허 또 대가리를. 아, 저건 빛이 있으라 하셨다. 어 빛이 살짝 새어나오고 있었어. 어 여기 뚝 떨어지면 죽겠지? 주변이 조용하니까 겁난다. 야 툭! 와 이것도 데미지 입는단 말이야? 이거 퍼즐 같다. 누가 봐야 고맙다. 딱 봐도 지금 퍼즐 같아.
저봐, 저 문에 지금 퍼즐이 나와 있잖아. 좀 시간 제한이 있을 것 같고. 가봐. 아, 또 저거 분명 시간 제한이야.